자, 저는 여기 CX8로 가겠습니다. X 대문자예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 좌우 버전, 위아래 버전 7강이 있어요. 7강. 7강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소스 코드가 있어요. 소스 코드는 여러분이 이거를 약간 외워야 됩니다. 딱네 가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변수는 렛으로 쓰시고요. 자, 요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I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속성, ATTL, Attribute 속성 중에서 요 녀석의 값을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은 뭐냐면요. 자, 이거랑 이거 차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i의 값을 1을 증가시킨다라는 건데 꼭 뒤가 아닌 앞에다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자, 한번 실행했을 때 이게 1이 됩니다. 이게. 자, 맨 처음에 i의 값이 1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죠? 자, 맨 처음에 i의 값이 0이다. 이 상태에서 얘가 한번 되면 어떻게 돼요? 1됩니다. 자, 두 번째 버전.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얘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나머지 연산자예요. 요 녀석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죠? 1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 1이잖아요. 1. 그 다음에 한번더 실행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한번더 실행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3으로 나눠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죠? 2죠. 그 다음에 한번더 실행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이 되죠. 얘는 어떻게 돼? 요거 되면 3이 되죠. 근데 3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죠?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잖아요. 나머지.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실행됐을 때 어떻게 돼요? 4, 1. 그 다음 실행될 때 5, 2. 그 다음 어떻게 돼요? 6, 0.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0, 1, 2, 0, 1, 2, 0, 1, 2를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죠. 여기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 0, 1, 2 이렇게 바뀔 뿐이에요. 네, 그냥 얘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는 건 누가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슬라이더 박스에 데이터 인덱스의 값이 0인 상태에서는 자식의 마진탑이 0이다. 1인 상태에서는 자식의 마진탑이 500이다. 2인 상태에서는 자식의 마진탑이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이거 복사하면 돼요. 복사하고. 근데 우리는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300이잖아요. 300인가 300 기준으로. 0, 3, 6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들어가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 실제로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jQuery가 없어요. jQuery가 없기 때문에 jQuery를 불러와야죠. jQuery는 거기서 줍니다. 시험장에서.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라가죠? 영상 6000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 슬라이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면 된다? 트랜지션.
마진 탑이 0.3초다. 그러면은 마진 탑이 0에서 3,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600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시간초가 걸립니다. 부드럽게. 다시 한번 정리. 자, 요 세 개를 외워 가세요. 요거, 요거 그냥. 요 네 개를. 그 다음에 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외워 가세요. 그냥. 네, 요거 외워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원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CX8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합격이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3771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